안녕하세요. 축구와의 모든 것 올댓부츠입니다. 최신 축구용품 소식을 전해드리는 부츠뉴스. 오늘은 영원한 라이벌 호날두와 메시의 신상 축구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유벤투스와 볼로냐의 경기에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새로운 축구화를 착용했습니다. 호날두가 착용한 축구화는 나이키의 신상 축구화인 머큐리얼 슈퍼플라이 8 드래곤플라이 에디션입니다. 이 제품은 공식 런칭에 앞서 출시한 한정판입니다. 머큐리얼의 대표 모델답게 호날두는 누구보다 빠르게 이 축구화를 지급받은 걸로 보입니다. 화려한 색상 조합으로 디자인된 축구화가 잔디 위에서 더욱 돋보이네요. 신상 축구화인 머큐리얼 슈퍼플라이 8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공식 출시와 함께 자세한 특징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나이키는 드래곤플라이 에디션 출시 이후 바로 이어서 레드 버전과 블랙 버전 두 가지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레드와 블랙 버전은 한정판이 아닌 일반 판매 버전입니다. 차세대 머큐리얼은 해외 기준 1월 25일 나이키 멤버를 통해 판매되고 2월 1일부터는 모든 나이키 매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오넬 메시가 신게 될 새로운 시그니처 축구화도 유출됐는데요. 메시는 네메시스가 단종된 후에 X사일로를 신게 될 예정입니다. 메시는 아디다스로부터 특별한 시그니처 축구화를 지급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X 고스티드의 후속작인 X 스피드 플로우를 베이스로 제작된 메시의 시그니처 축구화는 퍼플, 핑크, 옐로우 컬러가 사용됐고 메시의 이름과 숫자 100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직 X 고스티드의 후속작인 X 스피드 플로우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뭔가 F50 아디제로를 떠오르게 하는 외형이고 가장 큰 차이로는 발목과 턱 주변의 소재가 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발을 감싸줄 것으로 보이네요. 메시를 위한 시그니처 X 스피드 플로우는 7월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올댓부츠는 더 흥미로운 소식들로 돌아오겠습니다.